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잠깐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20대 때그 제가 스타트업 그 NJ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고 이제 해외 취직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군대 제대 후 사무실을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기까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그 형님이 한명 계시는데 저보다 10살 많은 형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분은 20대 때 항상 한 5살, 10살 많은 형들이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배웠다고. 그중에 한명 형이 뭐 얼른 나가야 되고 나가자 그냥. 그 형님이랑 오래간만에 이제 좀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돼서 뭐 언제나 그랬듯이 한번 만나면 또몇 시간씩 이야기 나누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그 형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은 자기가 이제 코딩을 공부하겠다라고 이제 또 선언을 해서 제가 사실 2011년도 때 제가 사실은 코딩 공부 좀 하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안한 거고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건축사 준비랑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어떻게 운이 딱 되게 갈증이 느낄 때 저랑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뭐 코딩 공부라든지 뭐 어떻게 이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를 그분이 하시는 사업, 뭐 부동산 개발, 경매, 그다음에 설계, 디자인 뭐 이런 것들에 접목이 될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눈빛이 역시 20대의 청년 못지않게 그분이 지금 50대인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분한테 이제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나이 50대 이제 그냥 중반이 돼서 코딩을 시작을 하겠다. 이 앞으로 한 5년 보겠다. 그래서 그럼 네가 한번 있는 어떤 NJ 채널에서 있는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그런 뭐 워크샵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비디오 렉처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좋아요 형. 그러면은 그거라 하면서 한번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나이 50대 중반도 할수 있다. 요런 거 50대 중반. 예. 그래서 코딩을 공부하면서 해 나가는 성장을 한번 기록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며칠 동안 이제 비디오를 쭉 보시면서 질문을 저한테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아, 요거 이렇게 막혔는데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사소한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질문을 지금 꾸준히 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질문을 창피하지 말고 그냥 이미지랑 같이 캡처해가지고 한번 남겨봐라. 나한테 줘봐라. 이거 쫙 모아가지고 나중에 비디오도 좀 같이 만들고 어차피 형이 궁금하면 처음 코딩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궁금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렇게 마루타 50대 중반에 마루타가 돼서 강아지 때린다. 강아지 때려. 어쨌든 자 마루타가 돼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본다고 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목표를 잡고 사람마다 목표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이제 사람이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50대 중반의 형님께서 이제 코딩을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아마 어디까지 그거를 푸시할 수 있고 과연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 한번 같이 기록을 해서 실력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내가 느니까 기존에 어떤 내가 원래 해왔던 일들과 융합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그런 프라이머리 이펙트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세컨 이펙트로는 그것도 좀 기록을 남겨서 처음 하시는 문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어떤 뭐
20, 30대 혹은 40대, 50대 그런 이제 사람들도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다들 뭐 어렵고 뭐 난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런 핑계도 없어지겠지. 어떻게 한번 그 형이 오버컴, 그러니까 그거를 정복하는지 한번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그 형님도 도움이 되고 저도 또 새로운 프로젝트, 예, 더 약간 NJ 채널에 또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계속 걷고 있는데 걷는 게 의미가 있나? 이쪽으로 가는 분 있나? 지금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실 나와서. 저는 마실 나올 때도 항상 뭐가 있다? 여기 랩탑이 있다. 랩탑. 저 컴퓨터 보이시나요? 컴퓨터 보이세요? 유리 반사된 거? 랩탑을 갖고 다니면서 좋은 장소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뭐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좀 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나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형님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3D 디자인하고 건축 설계하고 뭐 영상이나 뭐 이런 작업하다가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사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감리라든지 실무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도 동일한 이제 질문을 주는 거죠. 야, 그 컴퓨테이션 그걸로 만든 건물 있냐? 야, 그걸로 하면 뭐 좋냐? 코스트가 줄어드냐?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냐? 어떤 베네핏이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막 한 처음 만났을 때 한 4시간 정도로 이제 토론을 같이 했는데 어쨌든 4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우리 NJ 채널에 있는 쭉 그런 내용들, 렉처 내용, 제가 썼던 책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책을 한 권 이제 증정해 드리고, 그리고 요거 읽어보시고, 요 질문은 요거 보시고, 요거는 요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비디오 링크들을 제가 카카오톡으로 따다닥 보내드렸죠. 따다닥 보내드린 다음에 이제 3일 뒤쯤에 이제 또 전화를 통화를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래도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되게 그 허기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서 툭 던진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정말 맞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네가 얘기한 그 컨셉과 개념이 정말 마음에 와서 내가 하는 일들의 변화가 있다고도 얘기하기 하는데 한 믿고 한번 가보겠다. 한번 사기라면 한번 당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형이 이제 3일 동안 본 거지. 비디오도 보고 책도 보고 책을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거의 한 3분의 2를 읽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리고 비디오도 다 보고 그러면서 이제 딱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첫 번째, 야 남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었구나. 자꾸 이걸 대결구도로 제가 계속 그런 얘기했거든. 대결구도로 보면 답 안 나온다고. 대결구도로 보면 답 절대 안 나오고 그냥 새로운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도구, 생각의 방법론, 그쵸? 기존 거와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원래 하던 프로세스들을 좀 더 거친 표현으로 하면 컴퓨테이션하는 방법, 좀 더 우아한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명시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 선을 하나 만들더라도 박스형 뭔가 하나 만들더라도 사고가 그러하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야 남주야, 어떤 사람은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아 너무 막 이거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고 이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아니고 이건 뭐가 어떻고 내 말이 맞고 너 말은 틀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맞고 당신이 얘기하는 건 틀리고 이런 유치한 주장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보고 배우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하니까 나도 이제 그 전 과정들이 다 있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니까 핵심이 있더라. 핵심이 있더라. 예를 들면 이 A라는 회사 오토캐드를 쓰는 방식이 있고 B라는 회사 오토캐드 쓰는 방식이 있고 C라는 회사가 캐드나 레빗을 쓰는 방식들이 있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뭐라고 그 맞다 틀리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토캐드를 한 번도 써본지 않은 사람이 손도면을 쳐가지고 작업했던 사람이 오토캐드를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오토캐드가 이렇게 쓰는 거다 저렇게 쓰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들어보면 오토캐드를 써본 사람이면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고지점만 딱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고지점. 그리고 그게 뭐냐? 어떤 코딩을 해보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보고 생각을 코드화 시켜보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보고 거기서 오는 이제 하나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건 마치 뭐라 뜻같은 거냐면은 오토캐드를 레빗을 뭐 라이노를 사무실에서 내가 꾸준히 써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그 도구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기술하는 것과 그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냥 상상해서 대충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고 이거는 내가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리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뭐 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명확한 거죠. 네.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고 자기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 거고 특징의 무게 중심이 좀씩 달라질 수 있겠지. 하지만 경험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소설 쓰게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정보라는 거지. 저는 딱 고 레벨, 고 수준으로만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그걸로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 내가 뭐라고.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그 형이랑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 내가 그 형 이제 코딩 막 공부를 좀 해보고 하니까 아 이렇게 디자인 프로세스를 쪼개고 나누어서 코드화 시키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무릎을 탕탕 치면서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재조합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리마인드 시키면서 약간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이제 동기화가 좀 됐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시애틀 페리 터미널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또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한 게 다 맞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쪽에 서 있냐를 보는 거죠. 마치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면서 그 참모들이 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기도하자고 하니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맞는 쪽 주장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자고.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에 호기심을 갖고 비교해보고 딥띵킹하면서 보다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보는데 이거는 뭐 저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방식들이 기존 디자이너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대체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분야에 특화돼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 컴퓨테이션의 사고가 들어가서 이것들을 쪼개고 분해해서 그 데이터들 디자인 데이터들을 다뤄낼 수 있는 명시적으로 다뤄낼 수 있는 방법론이니까 경험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좀 더 명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CG가 날 줄로 엮어서 했을 경우에 컴퓨테이션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그 개념만 이해가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메타인지야. 뭐 메타인지가 뭐 나 자신을 알고 이런 식으로 많이 요즘 쓰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뻔하게 사고했던 사고도 사고의 대상으로 두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가장 쉬운 예로는 저기 창문에다가 창문이 아니지 그 방 한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카메라로 나를 관찰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생각들 행동들도 보면서 새롭게 이제 나한테 포착이 되거든. 이제 하나 얘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나 당연했던 부분들도 사고의 대상으로 두는 거다. 그렇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끌려나가고 잡아먹히지 않고 이게 그나무의 그 밥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